얼짱 뜨거운 게 아니라요. 아주 찹니다. 네. 네, 헬릭 스미스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 기업이 한때는 시총 2위 기업 아니었어요? 네, 그렇다? 맞습니다. 네. 뭐 전혀... 소액 주주의 난이 펼쳐져서 네, 네,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임시 주총이 열렸었는데 네. 사실 주총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소액 주주분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6명의 경영진을 교체를 해달라고 맞아요. 요구를 했었어요. 네. 강경하게. 그런데 그런 안건은 일단 부결이 된 상황이 됐고요. 이 경영진의 교체에 대한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차지했던 네.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제약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또 제대로 된 기회가 그렇죠. 왔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기회의 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살려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헬릭 스미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R&D 비용은 그런데 해마다 들어가거든요. 네. 결국 이 R&D 비용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의 이제 주주들의 양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 대표적으로 유상증자가 있었었고요. 네. 그런데 경영진의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그 자금 조달이 됐던 이 자금을 가지고 정말 R&D 비용에 쏟아부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이유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고위험 펀드에 또 일부를 떼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 투자가 정말 성과가 좋았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 성과가 전액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정도로 투자 성과가 좋지 못했고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단기 손실로 또 써 내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소액 주주분들이 일단은 연합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안건이 부결이 되면서 하나의 이제 신락 같았던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오늘은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 8% 가량의 맞아요.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시작은 미미해도 끝이 창대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이 기업은 오히려 이제 뭐 국내 1호 기술 특례 상장 기업 해가지고 막 타이틀 너무 좋았는데 네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권은 방어해냈고 네. 하지만 또 이제 이런 소액 주주들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사회에 그 관련 인사가 좀 진입이 됐고 그렇죠. 정관도 변경이 됐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이 기업을 지켜볼만 할지. 네. 오늘까지는 일단 뭐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이제 더 중요한 상황이고 또 당장의 실적을 못 내는 바이오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한 기술이 시장에서 빛을 발할 때는 그동안 못 벌었던 어마어마한 이제 그 투자금을 또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약 바이오의 신기술인데 네. 이제 그 소액 주주분들이 요구를 했던 이사 두 분은 선임이 됐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향후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뭉뚱그려진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현실성 있게 또 세분화한 어떤 그런 전략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소 지금까지는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으로 또 한 가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든 저렇든 발표가 난 것은 없기 때문에 네.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 보유자분들이 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영진들의 진심 어린 어떤 그런 전략들이 나왔을 때에는 네. 또 한번 응원을 해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